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에 이런 기능도 있어?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카카오톡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카카오톡을 단순하게 문자만 보내는 그런 기능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좋은 정보를 드시면 되겠습니다. 카카오톡에 대화창에 들어가시면 대화창을 이렇게 두드리면 이렇게 키보드가 올라오죠. 키보드가 올라오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 대화창 밑에 이런 그 아이콘들이 보일 겁니다. 이런 아이콘에 어떤 기능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는요,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지난번에 카카오 아이 번역기하고 비슷하게 여기에 번역 기능이 들어와 있습니다. 아이콘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곧 일반적인 대화창 밑에 이 한국어, 영어를 번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이 대화창이 또 하나 더 생깁니다. 이런 식으로.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번역하고 싶은 텍스트를 갖고 와서 이렇게 붙여넣기, 일반 텍스트로 붙여넣기, 클립보드에 있는 걸 붙여넣기 하든지, 안 그러면 직접 여기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할까요? 한번 쳐보겠습니다. 할까요?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키보드를 보시면 엔터 대신에 요게 생겼을 겁니다. 그럼 요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Surely have a cup of coffee 하는 문장이 떠 있죠. 그래서 요걸 살짝 눌러보시면 요걸 살짝 선택을 해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번역, 잘라내기, 복사, 붙여넣기가 할수 있습니다. 바로 지금 열려있는 이 대화창에서 바로 보내려면 여기다 바로 엔터를 치면 되겠죠.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화창에 뭐 외국인하고 카톡으로 대화 중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거기 갖다 붙이면 되겠죠.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언어도 여러분께서 뭐 영어를 한국어로 바꾼다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로는요. 여러분들께서 또 대화창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밑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요 이모지 아이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이건 생각보다 여러분 이 기능을 잘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여기 보면 뭐 이건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그런 이모지가 있고 이렇게 쭉 추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이모지콘이 있고 세 번째는 이건 비트 이모지라고 해서 일단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 캐릭터를 이모지를 하나 만들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. 굉장히 다양하게 많죠. 이걸 적절하게 이 중에 그걸 선택해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항상 자기 캐릭터 이모지와 함께 이런 형태로 보내지는 겁니다. 그 다음 네 번째도 지금 다양한 이렇게 움직이는 GIF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굉장히 종류가 많죠.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GIF 형태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죠. 뭐 여러 가지 재밌는 GIF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보면 인기, 그 다음에 뭐 행복해, 재밌는 거, 최고야, 헐, 고마워,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뭐이 토끼 모양이 GIF 이모지라든지 또덕 모양의 GIF 이모지라든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.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대화가 보다 좀더 재미있고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중간에 이 마이크 모양을 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이건 잘 아시겠죠? 이거는 직접 타이핑하기 곤란한 뭐 운전하는 중이라든지 그럴 때에 바로 이렇게 지금 글자가 입력되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입력이 바로 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보내기 하면 바로 그 사람한테 보내지는 것이죠. 자, 네 번째는 요 검색 돋보기를 하면 이모지와 스티커 등을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날씨라고 한번 쳐볼까요? 날씨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날씨에 관한 이모지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점 3개 버튼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
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삼성 패스도 있고 유튜브도 바로 연결되고 클립보드도 있고 텍스트 편집도 있고 음악 들을 수 있는 스포티파이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. 다양하게 이렇게 연결 이렇게 시켜놓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모지 GIF 이거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거고요.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삼성 패스 쪽은 뭐 본인이 뭐 카드나 뭐 로그인 그 주소 암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삼성 패스에서 하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는 찾아서 보면 되고 이 클립보드는 여러분 복사할 때마다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. 그걸 갖다가 하나씩 바로 가져오는 거죠.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시고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앞부분에 이모지에 다 틀어 있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카카오톡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요 대화창 바로 밑에 숨어 있었다. 많이 활용하셔서 카카오톡을 보다 재미있고 또 실용성 높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